하나 추천해줘라. 딱 맞는 노래. 이미와 허린 이별인데 슬퍼 들지 마요.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나 발브레이션나 못하는데. 여기서 창법이에요? 잘못된 예. 노래 잘할 수 있는 팁 한 두 가지만 알려줘. 키를 너무 높은 노래를 부르시면 안 돼요. 키스콘. 그럼 부르면 안 돼. 이거 내가 18번. 그럼 부르면 안 돼. 이거 내가 18번.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. 그럼 어떤 노래? 키를 낮게 잡아요. 무난한 곡을 골라요. 그 곡을 재밌게 부르면 돼요. 아. 제스처로 시선을 끌면 돼요. 그냥 노래 불러도 이미와 버린 말고 이미와 버린 이별인데 이미와 버린 이별인 이게 슬픈 노래 아닌가요? 아 그래 그래? 도장식 찐찐찐찐찐이야 완전 찐이야 진짜가 나타났다 지금 그냥 흥 제조기다. 또 노래 잘하는 방법 하나만 수빈이. 박자랑 아. 생각이 있어요. 아 그게 없다면? 처음부터. 다시 태어나? 다시 태어나는 게 빨라? 어떡해. 검정하고 박자에 대해서 노력하도록 할게요. 수빈 선생님, 채연 선생님. 아저씨 노래 좀 가르쳐줘. 노래. 중요해요. 수빈이 뭐 어떤 노래 불러볼까? 아저씨 안동역에서 노래. 저들이 내리는 날 안동역에서 자고 약속했더라. 새벽도 나는 눈이 무릎까지 없는데 우리 어디 가는 거지? 바다 가는 거잖아. 왜 산으로 올라가지? 여기 바다 가는 거 맞아? 바다를 이렇게 가요? 이 방송국 놈들 우리 납치하는 거 아니야? 수빈아 위험하다. 야영장이라고 써있어. 나무가 너무 울창하다. 소나무도 좋고. 우리 소나무 노래 한번 불러볼까? 나무야. 이거 소나무가 아니구나. 아 동요. 아 수빈이가 부르는 동요 좀 듣고 싶다. 하얀 염소. 하얀 염소요? 아기 염소. 아기 염소. 아기 염소 요시 노래 듣고. 자 그러면 아기 염소를 트로트로 한번 해보자. 바라보는 어른어른 꿈이 그리운 푸른 언덕에. 아니야 바다 아니야. 우리 납치된 것 같아. 바다는 못 갈 것 같아. 황 PD 여기 맞아? 아, 예, 그래도 좀 멀리 바다가 보이긴 하네요. 아 그러네. 멀리 바다 보이는데. 어, 아, 근데 잠깐만 비포장이야. 아니 비포장. 아, 야 우리 수빈, 우리 수빈이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 지금. 제가 내려서 잠깐만 가서 확인. 제 뭐가 있어? 길이 있어요? 황피디 선글라스 봤어? 네. 깬다. 아, 모르겠어. 아니, 고글을 쓰고 다녀. 한여름에. 아. 옆에도 안 비치고. 아, 들렸어? 들렸어? 여기입니다. 어? 어? 엥? 바다도 보이고, 뭐가 있긴 있어. 차들도 있고. 여기요? 아 왜 자꾸 산으로 가? 바다 간다면서요. 황 PD 저 뛰어가는 거 봐줘. 바다 간다고 해놓고 험한 길. 어 앞에 풍경 너무 예쁘다. 여기 공기는 진짜 좋죠. 아 공기가? 오 시원하네. 바람이 불어오는 곳. 바람이 안 부네. 참나무 냄새 난다. 아 이 향을 오랜만에 맡아본다. 바다가 좀 보이는 거 같은데요? 오 모양이 배 모양이에요.
사랑만 남겨놓고 떠나가느냐. 헤이 얄미운 바다. 아 너무 좋다. 네. 옆을 보다가 가루잎만. 어우, 주걱 열하네. 국내 최초로 유일하게 해양생물 보호구역 지정됩니다. 서식하는 해양생물만 약 140종으로 갯벌 생명체들의 총기 연구시 밤새 쭈꾸미 가지와 낙지 등 허상태한 4천여 명의 어민들이 체내 퍼져 있습니다. 여기에서 어떤 노래가 생각나는지. 항구의 남자. 같이. 항구의 남자는 항구의 남자는 갈매기도 사랑한다네. 여기는 보도사를 잘 모르겠는데 나만 아는 전망대. 저 밑으로 가나 봐요. 아 밑으로 아까 내려가는 길 있었지. 이쪽에서 저기까지. 애가 집 쳐놓고 도망갔나 보다. 개 한번 찾아봐요. 개가. 우와 개다. 개야? 개 여기 있다. 수빈아 수빈아 개. 마지막. 아유 잘 가라. 잘 가라. 나를 잊혀라. What? 와 시원하다. 너무 좋아. 방송놈들 가끔 믿을만 하다니까. 우리가 주벅 대전망대에서 옆으로 살짝 빠지면 바로 이런 해변이 나오는데요. 이거 탑도 만들어 놓고 돌들이 이렇게 있어. 야, 여기 올 때만 해도 산으로 가는 줄 알았는데 이거 와보니까 진짜 남아놓고 싶은 곳이다. 주인님도 오시고 많이들 오실 것 같아요. 혹시라도 오시면 쓰레기 잘 치우시고 깨끗하게 놀다 가십시오. 너무너무 좋아요. 진짜 시원하다. 아유 왜 이렇게 이뻐 귀여워. 우리 채은이도 최고입니다. 여기 시원하고 좋긴 좋은데 다리 아파. 아 이게 뭐야 돗자리. 그렇지. 아. 오 돗자리 예쁘다. 아, 우리 대충목수 사상 처음으로 눕방하고 가자. 한 1시간 정도 누워가지고 엉덩이 아파? 넌 돗자리를 이런 걸 갖고 왔어. 대기백이요. 아이고 아파라. 저 방송놈들은 어설퍼. 입버릇가 부족해. 나는 괜찮은데 우리 채은이하고 우리 수빈이 힘들잖아. 이 부족한 입버릇을 채워주는 게 누구다? 우리다. 우리다. 최고입니다. 최고입니다. 아이 누르면 그냥 노래가 탁탁 나와. 노래 자판기하고 있으니까 아 진짜 최고입니다. 자판기면 한국에 500원. 최고입니다. 거기 뒤에는 돌인데. 아 그래? 아 뭐? 아 돌하고 돌하고 만나니까 느낌이 없어서. 아저씨 좀 작게. 가만히 누워서 봐야겠네. 황 PD. 예. 네. 자다가도 출연료는 나오는 거지? 시크로만 깎겠습니다. 아. 그리고 일어나야죠. 출연료 얘기에 벌떡 일어나네. 아이고. 우린 아닌데 그게. 시원. 아빠 안마 해줘. 아빠 안마한테 얼마? 500원. 아니. 네, 이제 공짜로.